전 어려서부터 내가 되게 싫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연기하는 게 정말 좋았어요. 그 순간만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수 있잖아요. 가짜는 싫어요. 내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모조리 빙의된 것처럼 무조건 진짜여야 된다고요. 그렇게 연기에 몰입하다 보면 뭐가 꿈인지 환상인지 착각인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관계가 호호해지거든요. 옛날 얘기 좋아요? 네, 듣고 싶네요. 제가 제일 좋아하던 고은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. 가진 건 내가 훨씬 더 많은데, 은조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갖고 있었죠. 따뜻하고 자상한 친구 같은 아빠. 항상 웃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엄마. 거기에 무조건 은조 편인 남동생까지. 언제나 그 집에 가면 웃음꽃이 활짝 피었어요. 집안 분위기가 참 따뜻했죠. 고은조 씨, 좋은 친구였나 봐요. 네. 너무 부러운 친구였어요. 그래서 제 꿈이 은조가 되는 거였어요. 신이 허락한다면 단 한순간만이라도 은조가 돼서 사랑받고 싶었어요. 선혁 오빠한테. 아니요? 내가 왜 은조 따위가 부러워요? 나 우아라예요. 나 앞에 우아라라고요! 뭐? 우울증, 분노조절장애, 불안장애, 강박증 다 갖다 붙였네. 그래서 내 아이 만나지 말라는 거야? 네가 뭔데 나를!